SJ 스포츠의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응원 댓글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팬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오직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정된 댓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샌드박스 게이밍을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제가 원래 패키지 안 사는데 샀습니다. 꼭 이겨서 팀원분들의 위상과 미소를 보고 싶네요. 파이팅 하시고 무관중이지만 응원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하셨네요. 응원하는 팀의 패키지까지 구매하면서 팬임을 직접 인증해 주셨네요. 덕분에 샌드박스 게이밍 선수들이 힘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모토를 응원하는 댓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팀이라고 지랄하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이겨서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주자 모토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는 모토인데요. 꼭 한번 1승을 거둬서 반란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프릭스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지난 패배를 밑거름 삼아 이번 SJ전을 계기로 반등하는 프릭스가 되길 프릭스다운 짜릿한 경기 기대할게요. 으택 최기달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난 패배의 아픔을 싹 잊게 하는 시원한 경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SJ 스포츠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SJ 선수들 점점 잘해지는 모습 보여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 꼭 승리해서 이변을 일으켜봅시다. 화이팅 하셨네요.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J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응원 댓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응원 댓글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경기별로 두 분씩 하루에 네 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카트리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방에서 카트리그와 함께 안전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제는 두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와 SJ e스포츠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역사상 최초의 에이스 결정전을 치뤘던 유영혁 선수와 장진영 감독이 이제는 선수와 감독으로 만났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인연이 있네요. 지난 하나생명전에서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똑같이 또 패배한 그렇죠. 배성민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던 이 두 팀이 오늘 또 만났습니다. 애교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프리카 프릭스 이 프로팀이 조금 더 경험치 많은 프로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코인 300은 저쪽으로 갔네요. 그리고 SJ e스포츠가 이제 시즌 초반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무승의 아프리카 프릭스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SJ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니까 스피드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 맞기 때문에 프릭스 팀도 뭐 스피드전 조금씩 팀워크가 맞아간다고 있긴 하지만 뭔가 오늘 좀 반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그림. 오늘 사실 눈여겨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최윤서인데 스위퍼인데 네. 현재가 수위 장난 아니죠? 이 팀의 가장 귀여운 막내가 가장 잘 달리고 있고요. 문제는 김기수 선수가 개인전에선 살아나고 있는데 팀전에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 이 팀 플레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방금 전에 샌드박스에 합류한 정승하 선수와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러너가 있을 때 유영혁 선수도 같이 빛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윤서 선수도 러너를 하고 싶어서 1등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약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올라온 적이 많았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김기수 선수의 주행 능력이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기수 선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순간 다 올라와야 되는 게
뭐 학원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들도 네. 이 정도 멤버인데 2패 이거 너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아이템전에서의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 잘못하면 SGA한테 배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서울 게이밍 서울 게임 아카데미 가야 될 수도 아닌가. 있어요. 예. 네. 여기 사실 그 나중에 자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원 다니세요. 아, 충분히 그렇게 할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홍익원 선수인데 홍익원 선수도 지금 최윤서와 공일 동갑이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홍익원도. 네, 지난 경기에서 평균 순위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홍익원 선수가 주춤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SJ e스포츠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즌 엑스케어로 출전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홍익원 선수, 뭔가 장건 선수가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좀 메꿔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경기장에서 그게 잘 안 풀리고 야, 이거 쑥 들어오네요, 이거는. 네, 한 20살 선수도 있기는 한데 누구한테 이 얘기하는지는 이제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감독 믿고 좀 세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감독님이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장진영 감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네. 일설에 의하면 선수들은 펜을 잡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네. 인터뷰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네. 아, 이어서 빅맨 한번 볼까요? 네. 아, 황금 문명 비밀장치의 위협. 사실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트랙이지만 아프리카 프릭스가 상대방에게 한 번 더 트라우마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네요. 네, 코인토스에서 아프리카 프릭스도 확실히 오늘 아이템전보다 그러니까 아이템전은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 SGA e스포츠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배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비밀장치를 선택을 했다는 건 본인들이 자신이 있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SGA e스포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순 찰로나 비밀 장치를 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거인까지 넘어갔을 때는 SJ e스포츠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도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에게 지우펀이 트라우마를 걷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됐잖아요. 팩토리 두 개의 공장도 아프리카 프릭스에게는 트라우마를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겠습니다. 자, 파이널 플리그 14번째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와 SJ e스포츠입니다. 2주 만에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지난 3일 전 아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SJ입니다. 첫 번째 트랙 카멜롯 외곽 순찰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SGA가 지난 경기부터 달라졌던 건 선두권 가다가 혼자 긁는 실수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아, 이번에 뭔가 블리팀처럼 약간 지금 프릭스 팀끼리 꼬이면서 불안 요소도 불안한 장면들이 좀 보였어요. 초반 스타트부터.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체스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칠게 홍익원 선수가 미는데요. 장건까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홍승민도 좋은 수호씨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압박을 좀 당하고 있다가 진짜 초월을 했어요. 우선은 뭐 바깥쪽으로 아예 밀렸던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사고입고 좀 됐다고 보여지고 오늘 다른 점은 김규 선수가 우선은 여기서 외곽 순찰로 해서 파라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규 선수가 지금 잘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홍승민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면 SJ는 안 되거든요. 스피드전에서는 일단 실수 없고 더 날카로운 라인이 있어야 돼. 실수 있는 순간 이길 수가 없어요. 홍익원 선수의 실수를 좀 유도한 것도 있어요. 김기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홍익원 선수의 플레이에 좀 부담을 줬거든요. 그리고 하위권에서도 잘해준 게 최윤서 선수가 미니맵상으로 이현진과 안혁진 완전히 막으면서 날려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중위권과는 격차를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붙긴 했었는데 여기 상위권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이었었는지 홍승민 선수의 지금 판단이 너무 좋았었던 게 대놓고 인민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감속시켜가면서 피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투 유지가 됐고요. 그동안 약간의 기복이 있었던 김기수 선수가 이렇게 1위 잘해주고 홍승민 선수가 2위로 받쳐줄 수 있으면 아프리카 강팀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최은석의 그 장면들 그거 말고도 이런 힘이 되는 걸 아프리카 프리스에 현재 보여주겠습니다. 상권이 1, 2위를 망칠 수 있나요? 안 되네요. 이렇게 아프리카 김기수 홍승민 원투.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에 김기수 선수가 잘 달려줬고 홍승민 선수가 스위핑 역할을 오히려 유영혁 선수나 최윤서 선수가 해주던 역할보다 더 잘해줬어요. 방금은 프릭스도 준비를 나름대로 잘 해갖고 왔네요. 순찰로에서 김규현 선수에게 파라곤 넘겨주고 항상 유영혁 선수가 뭔가 파라곤 타고 혼자서 좀 무리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푸시 제대로 해주면서 김규현 선수 치고 나가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실수 전혀 없이 그냥 치고 나갑니다. 김규현 SJ는 또 자멸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홍익원
김태권 선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별다른 싸움이 없었는데 혼자 긁어서 떨어져나가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해결을 해야죠. 상대방하고 싸우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힘들이 100% 일단 나온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트랙만에 느꼈을 것 같습니다. SJA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트랙에서는 그 성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선택인데요. 황금 문명 비밀장치 위협 이어서 달려보시죠. 유영혁 선수가 경기 내내 거의 안 보인 트랙도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엔 좀 올라와 줘야겠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곤이 1등으로 잘 치고 나가면서 러너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영혁 선수가 미들에서 7, 8등 잘 밀어주고, 그러니까 팀플레이적으로 좀 맞았던 것 같고, 이번 역시도 김규현 선수가 우선 파라곤은 아니지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조윤서가 뒤에서 하얗게 좀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안혁진이 바로 앞두고 있고요. 네, 러너 싸움, 1등 싸움에서 파라곤 대 볼트거든요. 이 이후에 바이브가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될 겁니다. 김기수 상상이 걸어두네요. 야, 안혁진 선수가 또 혼자 실수했거든요. 이거 약간 지금 같이 밀리면서 이거 안혁진 선수가 약간 사고 회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3대1 싸움 홍이고. 하지만 유현 선수는 걷어내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죠.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홍익원을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홍익원. 근데 이건 유현 선수도 조금 더 붙어줘야 돼요. 김규현 선수가 몸싸움 한두 번에 사실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보호해주러 가야 됩니다. 조금까지는 일부러 좀 멈춰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지금 홍익원이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최윤서가 꽤 멀기 때문에 미들라인 잘 쌓아놨고 홍익원이 버텨줄 수만 있으면 쫓아올 겁니다. 주행적인 측면에서 홍익원 선수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몸싸움에서만 유현혁 선수한테 안 당하면 김기수와 유영혁 그래도 장건 이현진이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바이브관 진입하기 전에 속도 조금 더 쫓아가서 승부 걸면 모릅니다. SJA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최윤선 선수가 8등 고정인 상황이라서 한 명만 원투만 깨고 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작업을 하시네요. 아, 이번 이현진이 한번 버텨주세요. 자, 이영혁 과연 라이브로킹 1위를 깨야 되는데 유영혁을 날려버리는 사고가 아니라면 SJA 어렵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단 장건 유영혁을 제철해야 되거든요. 버티나야 장거리 돌았고 그러면 1, 4, 5, 6이 될 수도 있죠. 1, 4, 5, 6. 와, 장거리 이걸 해주네요. 사실 김기수 선수가 1위를 기록하고 유영혁 선수가 최소 3위 정도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라인으로 장건이 해냈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라인 블러킹을 좀 무리하면서 여러 번 하다가 빌드가 좀 꼬였었고요. 장건 선수가 마지막에 끌기 타이밍에서 드래프트 타이밍 잘 잡아내면서 장건 선수가 이거 순찰로 해서도 약간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네, 안혁진 선수가 이번 트랙에서는 혼자 실수하는 장면이 한 번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이겨냈다는 건 다른 선수들이 점점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죠. 아, 서로는 치열한 심리전도 느낄 수 있었던 몇 개의 장면들도 있었고, 아, 순간 상대편을 흔들어 놓는 아주 미세한 좋은 테크닉까지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두 번째 트랙. 하지만 그 상황에서 SJA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아, 예전에 유영혁 선수 이거 끝까지 지키면서 뭔가 호위무사가 돼서 한 명의 완벽한 러너를 만들어줬었는데 오늘 잘 안 통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입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거인 이어서 달려보시죠. 선수들이 퐁당퐁당 서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밀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홍익원과 유영혁은 잘 살아남았네요. 아, 그리고 안혁진 선수가 스타트하면서부터 김규현 선수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이 거인은 김규현 선수가 치고 나가면 잘 안 잡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1대1 개인마크 해줬어요. 우선 바싹 붙어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순위를 건너서 먹고 있는데 여기 1등? 아, 여기 이현진이 약간 밀리는데요? 아, 걸리긴 걸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이고 우선 홍익원 선수가 유영혁 선수와 1등 싸움에서 버텨냈다 이거거든요. 홍익원은 진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선두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들라인에서 워낙 양 팀의 몸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함부로 올라오기가 어려운 나머지 선수들이죠. 유영혁이 멈췄고 이러면 홍익원의 시간이 좀 더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라인이 꼬이면서 약간 7-8등으로 떨어진 게 SK 스포츠로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안혁진 선수가 실수 없이 주행만 한다면은 주행에서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이래면 다리 구간에서 오히려 안혁진 선수가 대형 사고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7-8위가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투트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별로 필요도 없어요. SJA는 라인 실수가 살짝 있었지만 최윤선 선수도 감속이 있으면서 꼬였습니다. 지금 이 원투가 과연 여기서 라인 끌기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채연선 들어가죠. 네, 일단 7-8위가 지금 아래쪽 처져있기 때문에 원투 아니면 답 없다고 생각하는 SJA고 그걸 깨야 되는 아프리카입니다. 안혁진 싸움 오! 키 눌렀고 이름 2-3-3입니다.
아 이놈 아프리카가 위주로 올라가죠. 홍익원만으로는 혼자인만으로 뭐가 안 돼요. 자 4위와 5위 약간 애매한 거리 차이거든요. 아 안 되네요. 2, 3, 4 아프리카. 결론적으로는 아프리카 프릭스의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고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SG가 상위권 싸움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오늘 사실 경기력들을 쭉 보면요. 그러니까 홍익원 선수도 지난 애결에서 패배하긴 했었지만 그걸 약간 경험, 자양분으로 만들어냈는지 오늘 경기를 꽤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싸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원 선수는 지금 상위권에서 참 잘 달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미들 싸움에서 역시 경험 많은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몸싸움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전에는 안혁준 선수가 다리 구간에서 사고를 먼저 내버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연서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었던 게 정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약간 불안했었던 최연서 선수가 결국 한 방을 보여줍니다. 자, 그 한 방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트랙입니다. 포레스 오사카 공중다리 계속해서 가보시죠. 이번에는 유영혁 선수를 밀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스타트가 시작됐죠. 아, 잘 막았어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번엔 최윤석까지 상위권 김기수도 올라오고요. 막은 게 하필이면 홍익원이었기 때문에 이건 유영혁 선수가 결과론적으로도 너무 잘했습니다. 주행 싸움에서 사실 지금 날라가서 너무 많이 날아가는데요. 네. 특히나 유영혁 선수가 파랑을 타고 스타트 푸시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프릭스 입장에서 아직까지 뭐 불리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냈던 게 무마될 정도의 큰 사고였어요. 네, 유영혁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많이 쳐졌고요. 자, 이 상황에서 상위권에 최윤석 버텼습니다. 다시 한번 밀립니다. 자, 이거 다 뭉쳐가기 때문에 조금만 긁더라도 대형 사고거든요. 최윤석 방향 잘 잡았어요. 방금. 이현지 선수 몸싸움 좋아해요. 이현지 선수가 주행도 되고 몸싸움이 괜찮은 선수라서 계속 괴롭혀주면서 홍익원 선수가 치고 나가게 만듭니다. 안혁진의 커트 좋습니다. 최윤석의 움직임 좀 한번 막아주면서 원투 유저분은 SJ. 네, 홍익원의 주행은 믿을만 하니까 이제 안혁진 선수가 들어오는 선수 어떻게 막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윤석 살짝 긁어요. 아, 약간 파괴력이 있는 최윤석 선수의 주행인데 혼자 잔실 수가 있으면 안 되죠. 붙으면서 안혁진을 밀어야 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최윤석 붙긴 했는데 안혁진 수비 너무 좋아요. 네, 안혁진. 자, 이러면 유영혁 선수 손에 많은 것이 달려있죠. 하지만 안혁진 선수가 분명히 잔실수가 꽤 있는 편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하위권 7-8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그렇죠. 깨고 생각해야죠. 아직 안심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붙으면서도 홍익원 선수랑 거리 유지가 잘 안 되다가 일부러 감축시키고 오히려 3, 4, 5등한테 공략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순위를 그대로 SJ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행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들어가는 홍익원과 안혁진. 자, 최윤서와 홍승민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유영혁 깨줄 거라고 믿고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원투 깨고 그 다음에 2, 3, 4 만들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유영혁 잘 끌었어. 안쪽 예. 안쪽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서 안혁진. 하지만 최윤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윤서가 막 일단 들어왔어요. 원투 원투 오히려 이러면 홍승민 유영혁 최윤서가 해냈어요. 최윤서가 해냈고 홍승민이 앞쪽으로 치고 나왔고 유영혁은 사고 회복이 됐고요. 결국 아프리카 최고의 2라인은 아프리카가 얻어냅니다. 야, 오늘 최윤서 선수가 러너 역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중요할 때마다 사고 제대로 내주네요. 야, 원래 수리가 좋아서 그렇지 스위퍼예요. 네. 맞습니다. 스위퍼로서 해줘야 될 역할을 적당한 게 아니고 그냥 완벽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3위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홍익원 선수가 실수하면서 꼬인 것 같지만 최연서 선수의 그런 압박이 없었으면은 이런 장면 절대 안 나왔죠. 유현혁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사고 회복을 해줬고 홍승민 선수는 이제 아이템전 선수가 아니라 스피드전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순위를 타줘요. 이 귀여운 막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 막내 포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약간 미소를 짓는 얼굴이 조금 살짝 잡혔었는데 팀원들이 사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네, 사랑한다고 네. 미소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단순 주행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이런 최연소 선수의 장점 정말 100%, 120% 활용해줬고요. 반면에 오늘 뻔했었던 이 트랙을 내준 상황에서 SG는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표정을 얼굴에 잔뜩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풀트랙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1세트였는데요. 네, 첫 번째 트랙엔 다른 부분 다 좋았는데 홍익원 선수의 유일한 오게티가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잘 버티고 경기 운영까지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혁진 선수와 홍익원 선수의 계속적으로 약간의 실수들이 좀 있으면서 거의 다 이겼었던 걸 잡혔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안혁진 선수가 혼자 긁었다기보다는 뒤쪽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약간 조종 제어가 걸린 것 같군요. 계속적으로 사실 SJ 스포츠 정말
사실 오늘 이길 만도 했었거든요. 네. 네, 1세트 같은 경우는 근데 아, 이 한 방. 유영혁 선수는 부스터가 모자랐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라인 블로킹 해주다가 한쪽으로 꼬였었던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SGA가 유리한 거 아니야 싶었었는데 최은서.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림 어떤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SGA가 올라가는데 사도가 우당탕탕 나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유영혁 선수까지 뭐 떨궈내는 장면은 정말 최고였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안혁진 버티고 그런데 여기서 최은서 선수의 과감한 사실 기행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네. 홍영 선수의 실수가 이토록 유도를 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홍승민이 순위를 잘 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투.